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?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전략, 마감 전략을 함께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. FOMC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은 주인데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중국 반도체 회사인 화웨이에 전면 거래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이 좀 미국 시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의 좀 약세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생산에 대한 감산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들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좀 주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는 좀 하락 개수가 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좀 지수 약세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43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2430선이 좀 이탈이 살짝 나온 모습인데 30선을 좀 회복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고요. 3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면 하단은 2400선 초반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공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앞으로 좀 나와있는 갤럭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인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최근 중국 소비 지표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한 좀 그런 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종목이나 업종별로 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?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좀 보고 네. 있는데요. 또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중국 이슈와 함께 정책적인 이슈로 좀 나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4%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라는 기획기사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수급으로서도 좀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모멘텀적인 흐름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좀 조정 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아가방 컴퍼니 좀 조정장을 이용한 좀 공략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아가방 컴퍼니까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문가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